진짜선산 조상면을 백종대비 네. 말아요. 염소가 안 보이던 염소가. 어 안녕. 풀어놓은 거 봐요. 뭐야 동물농장이야. 갑자기 신발을 그 뭐야? 네 온일용이 아 처음에는 선산이요 조상묘라서 투기가 안 된다 그건 난 거짓말했는데 소리 가보니까 여기서 200m 가야 실제 2000평 선산 조상묘 따로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아버님이 김광섭 여기 보면 있잖아요 그 네. 조남이 이분들은 부끄러운 주상이 들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여기가 선산이나 조상묘에서 개발 안 하고 산비탈이어서 개발 안 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들 알리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 안 된다 거짓말, 산비탈이니까 개발 안 된다 거짓말, 수변국이니까 개발 안 된다 거짓말, 선산이고 조상묘인데 칠면조나 흑염소를 키우진 않잖아요. 어느 사람이 조상묘에다가 흑염소를 흑염소 칠면조 강아지들 방목합니까? 주술의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느낌도 들어. 내일아! 이곳이 완전히 특혜 범죄 현장이잖아요. 근데 이 온일용이 아 처음에는 선산이요 조상묘라서 투기가 안 된다 그건 난 거짓말했는데 소리 가보니까 여기서 200m 가야 실제 2000평 선산 조상묘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 현재 이렇게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여기에만 지금 20필지가 여기 있거든요. 선산 조상묘 외에 여기 건너편이고요. 이 건너편 여기 20필지는 아 처음에 12필지는 선산 조상묘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사이에 벌써 29필지 최근에 한겨레 보도하면 35필지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2필지는 처음에 선산 조상묘 했던 거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놈들이 언젠가 개발이나 투기를 하려고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이니까 또 효심도 있었겠죠. 산속 깊은 산 옹달샘으로 2000평 선산 조상면은 따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특종을 터뜨렸고 오늘 다시 한번 온일용의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산비탈이니까 개발 안 된다는 거짓말 보시면 여기가 산비탈이 아닙니다. 사실상 거의 평지나 다름없고요. 이 앞에도 보니까 무슨 개발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그거 공사하고 있어요. 예, 뭐 휴게소 짓려고 그런 거죠. 네, 예.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휴게소 짓고 저쪽에 아파트도 엄청 지어져 있잖아요. 딱 보면 여기 아파트나 물류센터나 뭐 요양원이나 짓기 딱 좋은 곳으로 되어 있어요. 염소가 안 보이던 염소가 없었는데 이거 또 갖다 놨나 봐. 안녕. 야 없었는데 언제 다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가 저기 김충식 앞으로 있던 땅 네. 여기까지 도로는 뚫는다 하더라도 네. 이제 이 뒤로 또 도로가 났잖아요. 지금 저희 맨 앞에 서 있었던 곳이 경계예요. 네. 여기가 이제 김도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산비탈입니까? 이게 조상묘입니까? 선산입니까? 여기는 이미 딱 봐도 창고부터 해서 시멘트길을 뚫어놔가지고 개발에 딱 좋잖아요. 저라도 이따 개발하겠어요. 아니 이거 다 틀어놓으면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산 꼭대기 못 가봐서 하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네. 이제 신축이어서 한 5년 됐나 그런데 딱 이런 데다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무슨 아파트를 못 지어요. 그럼요. 다 짓고도 남지.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설이 발달했는데 이거 못 짓나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딱 좋은 땅이에요. 네. 바로 앞에가 도로예요. 바로 앞에가. 아니 신... 갑자기 현장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개발 더 많이 하겠죠. 자, 이제 이제부터는 김건희 선산도로로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키우는 염소를 처음으로 우리 여기가 선산이고 조상묘라서 개발이 안 돼 투기 안 된다는 거짓말을 온일용과 김건희 일가가 하고 있는데 우리 백운종 대표님이 처음으로 등기부 제보를 받고 등기증 때 보니까 선산이 따로 있다. 진짜 선산은. 근데 이제 이쪽 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뭐야? 뭐야, 동물농장이야? 갑자기 그 신발 들고 뭐야?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어제 어제 피드첩에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흑염소 있는 데는 갑자기 풀어놓는 거 같아. 오 맞네. 이건 진짜 잘 해놨네요. 자 이제 다른 분의 조상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희가 말은 좀 삼가하고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학자 이 얘기는 이묘가 네. 명당자리라 네, 성렬이 윤석열이 대통령 됐다는 이런 얘기도 일부러 지금 명당으로 조성을 했네요. 네, 배상 인수로 네. 네, 네. 보면 이게 지금 여기는 지금 한 50평 뿐이 안 되겠죠 전체에도 네. 2000평이에요
이 일대가 다 땅이 다 지금 2000평이면 땅이 등기부등본을 떼봤고요. 네. 김건희 여사 아버님이 처남이 김 여기 김문섭이죠? 김광섭. 김광섭 옛날 양평군청 공무원 하셨던 분. 네. 여기 보면 있잖아요. 그 처남이 네. 저번 저 봤는데. 네. 선산김 씨 네. 그러네요. 선산김 씨 네. 화이군파. 화이군파. 가족묘라고 써져 네.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아버님 항렬이 김에서 서부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제 조상묘를 보러 갈 때는 자손들이 훌륭한 일을 해서 아, 그분들한테 존경을 표하러 가는데 아쉽게도 이분 후손들은 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존경할 수는 없어요. 에, 빨리 후손들을 반성하게 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들은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이러지는 않겠어요. 다만 이분들의 딸이 또 며느리가 못된 짓을 저질러서 감옥 가고 한 부분은 예, 이분들 또 부끄러워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거죠. 예예. 예. 저기에 이제 묘를 뭐 너무 많이 보여드린 건 실례했으니까 마무리하되 저기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 아버님이 김광자 섭자신데 예. 양평군청 공무원 됐잖아요. 예. 저쪽에 그분의 조남이 정확히 있습니다. 예. 예. 여기 그늘에 가서 이 얘기 좀. 자 우리 서울의 소리 임세은 TV 양희삼 TV 강녀 TV 안진걸 TV 애청자 여러분 우리 군의원님 두 분까지 저희가 이 돌아가신 분들의 신뢰라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책임도 아닌데 물론 지금 자식들이 큰 사정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야 제가 지적하셨지만 이분들에게 무슨 가심죄나 어필하려고 온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여기가 김건희 여사 아버님 공이 되신 아버님 등 조상묘가 있다 선산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공익적 철저히 공익적 목적이냐 왜 저 아까 보신 거기 여기 20필지만 여기 있잖아요. 저 시내 쪽에 지금 9개필지가 있고 최근에 아파트 한 채하고 상가 6채가 있고 교평리에 차명보육 2필지가 있기 때문에 한겨레신문에 하면 35필지 KBS하고 JTBC 확인한 건 29필지 그중에 여기에 20필지가 있는데 여기가 선산이나 조상면에서 개발 안 하고 산비탈이어서 개발 안 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국민들 알리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예. 저기는 그리고 진짜 선산 조상면은 바로 여기인 거죠. 예. 이 일대 2000평 등기부등본 뺐을 때 2000평. 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선산이 여기가 선산을 하다 이리 옮긴 게 아니고요. 이것도 70년대 등기 토지대장 보니까 매매를 해서 만든 네. 거고 묘 조상은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이미 선산은 따로 있었다. 70년대부터 이렇게 알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 거기 있다 이리 옮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기는 있더라고요. 네, 거기 뭐 거기가 묘가 한 기장도 있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선산은 여기고 저쪽은 지금 완전히 개발 가능한 아주 개발 가능 양호원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예. 개발이 준비됐다. 여론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0%의 관심 있는 사람 중에 70%는 이거 정말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국정농단이 맞다. 그럼 원래대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전문가들께서 그 증거와 이유들을 계속 제시하시면서 일심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이 나고요. 계속 천막을 유지하고 토요일마다 촛불문화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정상적인 공직자라면요. 만약에 내가 여기 땅이 있는데 도로가 휘었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땅을 팝니다. 오해받기 싫어서요. 일단 먼저 끝까지 지금 땅 들고 있고 심지어 백지화 했는데 어디서 조인트를 까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백지화도 슬슬쩍 지금 또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백지화를 백지화잖아요.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뭘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로만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좀 달라고 공직이 이런 공무가 장난입니까? 서류랑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요. 원희룡 장관 빨리 그 정치색만 빨리 내놔요.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해 진짜. 네. 그래서 임세훈 선생님 유명한 말 했죠. 주가 조작에 이용당하고. 주가 조작 이용당. 주가 조작에 이용당하고. 호객도 당하고. 호객 행위에 당하고. 이번에는 도로 조작도 당하고. 이용당하고. 마지막에 당할 거는 단핵이다. 네. 자, 여러분. 아무튼 저희도 그 다른 분 조상묘까지 오는 거 기분 좋게 오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후손들의 마음이 서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실제 선상과 조상면이 여기 있다. 그 이 알려진 이 투기 목적으로 29필지 최근에는 35필지인데 여기서 200m쯤 들어오니까 여기 2000평대가 있다는 걸 확인드린 것뿐입니다. 저분들 고인들에게 어떠한 저희는 저기 신뢰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다만 저희가 저기 묘가 있다는 것만 잠깐 우리가 보여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팩트 체크를 엄정히 해드리니까 이놈들은 뭐 무조건 거짓말하고 아니다 아니다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 부분도 네. 조상명 아니라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카메라 안 보여드렸지만 제가 직접 가서 제가 오늘 백운정님부터 하긴 했는데 뒤에 고 김자 김시성의 광자 섭자 최은순 장모 남편 그다음에 김근현 여사의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조남을 제가 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것까지는 보여드린 건 실례인 것 같아서 이렇게 스케치만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 내려가서 네. 저기 오히려 그 투기 개발 만천평대다라는 지금 양평이면 15,000평쯤 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거기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내가 넘어진 데가 여기 양 저쪽이구나. 네, 그때는요 여기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네, 밀렸어요. 비가 와가지고 얼음판 같이. 이곳이 선상과 조상묘가 아니란 게 확인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그걸 온 국민에게 알려드리려고 정말 이 무더위에 땀이 비어들었는데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온일용이 또 온일용과 국토부와 국힘당이 산비탈이니까 산비탈인데 누가 개발하냐 그러니까 이소영호님이 무슨 소리냐 이게 산비탈이란 거냐 딱 봐도 개발하기 너무 좋은데 이 사진을 직접 보여주잖아요. 이게 이제 JTBC 보도로 나왔던 건데 여기는 이제 여기 저쪽 건너편입니다. 바로 부근인데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개발하기 좋은 데인데 그러니까 이제 또 수변국이란 거짓말 하죠. 근데 여기는 양평은 대부분 수변국 아까 군인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사필당 더한 수변구역도 다 개발했다라고 공흥지구 공흥지구 개발비리도 오랬고요. 자 이제 벌써 산비탈이 아닌 걸로 내려온 겁니다. 벌써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까. 도로까지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시멘트를 이렇게 깔아준 것도 김성교 전 군수 전 국민의 의원 시절에 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특혜 아니냐 저 선산으로 가는 길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겁니다. 일대는 보시면 평평하죠. 그러니까 개발과 투기가 가능한 곳이다. 선산이고 조상묘니까 개발 안 된다 거짓말. 산비탈이니까 개발 안 된다 거짓말. 수변국이니까 개발 안 된다 거짓말. JCT만 있고 정션 연결부만 있고 IC 인터체인지가 없어서 땡값 안 오른다 거짓말. 임세윤 소장님하고 저만 해도 방금 남양평 아시러 왔거든요. 어저께 PD수첩에서 보면 남양평 아시러 올 때 5분이면 이리 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기 도로 정비하면 5분도 안 걸리겠죠 개발하면. 그러면 남양평 아시러 3-4분이면 진입해서 JCT가 여기서 500m니까 서울 가는데 20-30분이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일대가 엄청난 땅값이 뛴다는 건 너무나 자명하죠. 29필지만 조사해보니까 뉴스타파에서 125억이 나왔습니다. 양계신문 보도대로 29필지가 아니라 35필지면 130억도 넘어가겠죠. 쟤네는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저는 저것도 여기가 선산이고 조상면대 칠면조나 흑염소를 키우진 않잖아요. 벌써 다른 용도로 키우고 있고 누가 여기서 그러니까 선산 조상묘를 선산 조상묘도 아닌데 투기나 개발되기 전까지는 흑염소 키우고 개 키우고 치면 키우면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산 조상묘가 아니란 거짓말. 또 하나 어느 사람이 조상묘에다가 흑염소를 흑염소 칠면조 강아지들 방목합니까. 주술의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칠면조가 예. 좀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 자 창고가 보입니다. 자 온일용 씨 어디가 여기가 산비탈입니까? 산비탈이고 쓰레기 땅인데 왜 삽니까? 예. 이소영 의원이 그랬죠. 쓰레기 땅을 왜 사냐고. 그랬죠. 그렇죠. 아 이거 필요 없는 땅이면 그냥 기부 체납하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왜 갖고 있어서 오해받습니까? 절대 기부 체납할 사람도 아니고 욕심꾼이들이어서. 그리고 지금은 기부 체납에도 늦었죠. 이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거짓을 덮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명확하게 경제성 분석 제시 못하고 있죠. 예, 예타 분석 아니 BC 분석. 네, BC 분석값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환경 평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또 저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도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평 주민 의견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점을 변경해야 할 이유는 오로지 하나. 윤석열이 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은 이직거리를 하려고 대통령이 된 게 맞을 겁니다. 자기 이익 챙기고 이렇게 고속도로도 휘어서 개발 이익 만들고 그걸 위해서 대통령이 됐고 어찌 보면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건희가 된 거지. 김건희가 대통령이 세상인데 우리 시민들이 만일 여기에 굴복하고 만일 여기서
뭐 하든지 말든지 지가 처먹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우리가 물려줄 후손들의 나라는 정말 상상도 못한 비참한 나라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민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저지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의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대통령이요? 라고 하면 어 그래 거짓말하지 말고 바르고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꿈이 대통령이라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야 수사 잘하고 거짓말 잘하고 남 협박하고 위조 조작 날조해 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이렇게 거짓말을 무한 반복하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를 앞으로 안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 양평고속도로거든요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어느 선까지가 이게 작동이 됐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저희가 많이 응원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파헤쳐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선산에 왔으니까 선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풍수가가 여기가 명당이다 말바위가.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도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곳에 묻혀있는 김건희 아버지 최은순의 남편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당 자리에 묻혀 좋은 데 갔다면 며느리 딸 사위를 제대로 대통령이 있으면 선정을 펼쳐가도록 해줘야지 이런 투기나 하고 협박이나 하고 구속영장이나 청구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이런 딸과 사위 나는 조상의 탓도 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끄러운 조상이 됐으니까 앞으로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뭐 꿈에 나타나든 실질로 나타나든 윤석열과 김건희를 사람 만드는데 여 선산에 붙여있는 조상들이 꼭 해주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의로운 검사로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심님하고 영수하고 넘어와 우리 팀으로. 양평 쪽 동점이 변경됐던 사실이 최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건희 여사 본인을 비롯해 김 여사의 식구들이 소유한 수천 평의 토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님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해명하셔야 됩니다. 아, 진짜 놀랍네.